안녕하세요. 스스로 한국 생활 TV의 오늘의 표현입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단어와 문장을 공부해요. 오늘의 표현을 알아봅시다. 첫 번째 단어는 알다입니다. Listen. 알다, 알다. 문장을 살펴봅시다. Listen. 그 사람을 알아요? 그 사람을 알아요? 문장 안에 있는 표현들을 살펴봅시다. 그 사람, 사람. 알아요, 알아요. 알아요는 동사 알다를 아요, 어요로 형태를 바꿔서 쓴 표현입니다.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. 여러분도 따라서 읽어보세요. 그 사람을, 그 사람을 알아요? 알아요? 그 사람을 알아요? 그 사람을 알아요? 두 번째 단어는 모르다입니다. Listen. 모르다, 모르다. 문장을 살펴봅시다. Listen.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.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. 문장 안에 있는 표현들을 살펴봅시다. 저는, 저는, 그, 그, 사람, 사람. 몰라요, 몰라요. 몰라요는 동사 모르다를 아요, 어요로 형태를 바꿔서 쓴 표현입니다. 아요, 어요로 형태를 바꿀 때 가장 앞 글자 모에 받침 리을이 생기는 불규칙이 일어납니다. 단어 안에 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르 불규칙입니다. 이 불규칙 때문에 모르다가 몰라요가 됩니다.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. 여러분도 따라서 읽어보세요. 저는, 저는 그 사람을, 그 사람을,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, 몰라요.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.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. 오늘은 알다와 모르다에 대한 문장을 공부했어요. 알다와 모르다는 동사입니다. 그리고
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을 정리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단어와 문장입니다. 알다, 알다. 그 사람을 알아요? 그 사람을 알아요? 두 번째 단어와 문장입니다. 모르다, 모르다.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.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. 오늘의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단어와 문장을 공부해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